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사람의 생식 기관과 발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이제 못한 부분이라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식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생식이라는 게 뭐예요? 생식이라는 게 뭐야? 뭘 생식이라고 그래? 애기 세포. 세포를 뭐? 애기 만드는 거. 자, 우리가 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자손을 터뜨리는 거. 그렇지. 자손을 남기는 것을 이걸 우리가 생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지. 뭐와 뭐? 세생. 그게 왜 나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람은 뭘 한다? 유성생식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 생식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되느냐? 자,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남자에게 뭐가 있고 정소가 있고 여자에게 뭐가 있다? 난소가 있다. 정소에서는 뭘 만들어내고 정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고 난소에서는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식기관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서 정자나 난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얘네들은 어떻게 수정이 돼서 발생이라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발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발생. 여기서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생과 생장이라는 두 과정 거치죠. 발생이라고 하는 건 수정으로부터 먼저 태어날 때까지 태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개체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뭐라고 할까? 개체의 기관의 기능 분화랄까? 이제 뭔가 이제 개체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태 있잖아요. 형태와 그다음 내부 기관들이 어느 시기에 발생 시기에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는 거고 태어나고 나서는 어때요? 그 형태 그대로 그냥 쑥쑥 자라날 뿐이잖아요. 우리 갑자기 태어났는데 뭔가 날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날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날개 생길 때까지를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먼저 사람의 생식기관 뭐부터 볼 거냐면 남자의 생식기관부터 우리가 한번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남자 어디에서? 정소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남자는 정소가 몇 군데가 있어? 두 군데가 있어요. 남자의 정소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군데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조그만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생긴 부분이 있고 여기를 이제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되고 이 위로도 이렇게 뭔가 달려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이제 남성의 생식기관. 내부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남자의 생식기관은 보통 이런 형식으로 생겼는데 각각 이제 뭐라고 명칭을 하느냐?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여기가 바로 정소예요. 정소. 정소는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하느냐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래 여기서 뭐가 일어나?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즉, 뭘 형성해? 정자를 생성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정소다.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니까. 또 하나, 여기서는 뭘 만드냐? 성 호르몬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정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내시들 있잖아요. 내시들. 내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세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거세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 정소를 제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알까기. 맞아, 알까기. 알을 깎았습니다. 오줌은 어떻게 했어요? 얘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내시들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잠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단지 이제 정자가 있진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성호르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내시로 뽑혔는데 이제 거세를 안 하고 이제 내시로 뽑힌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시들이 예를 들어 옛날에 거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잖아. 거기서의 썸씽을 방지하기 위해서. 궁녀랑 썸 타면 좀 애매하잖아요. 왕의 여자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거를 했더라 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그 위에 보면 이제 뭐가 있어? 부정소가 있습니다. 부정소. 부정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정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 정자가 성숙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 부정소는 정자에서는 학교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자 태어났으니까 어디 보내? 학교로 보내잖아. 그래서 가르치는 거지. 정자의 사명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정자가 커서 뭐가 되겠어? 난자를 만나겠지. 그래 이러한 일종의 이제 여러분으로 치면 교육기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보육수. 좀 더 정자를 키우면. 그러니까 막 정자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정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네, 좀 더 정자로서의 이제 기능이 확실시 되는 게 부정소에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자의 이동 통로예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정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여기 여기를 이제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정자는 정소에서 생산이 돼서 부정소에서 성숙이 되고 이 정관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발사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정자만 있어서는 정자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정자는 되게 약합니다. 생식세포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물질이 또 따로 필요해. 그래서 이 정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물질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두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전립샘과 정남이라고 하는데 전립샘과 정남 여기가 전립샘 여기가 정남이에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정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물질 우리는 이거를 정액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요도잖아. 요도 뭐랑 같이 나오겠어? 소변과 같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오진 않고요. 이제 이렇게 정자가 분출이 될 때는 생색을 뽑아낼 때는 이제 잠시 잠깐 이제 소변이 멈춰 있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길을 사용한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여기서 좀 나타나죠. 더럽잖아요.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여러분 몸도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오줌 소변 나왔다가. 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소변에는 세균이 살아 안 살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소변에는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소변 세균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소변이 되게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과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그 사구제에서 공원주머니로 넘어올 때는 세균은 걸러지지 않아요. 세균은 걸러지지 않아요. 요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변이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러운 건 아니야. 단지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뭐할 뿐이지. 좀 탁해 보일 뿐이지. 누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집중을 잘하지?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그 다음에 여자 여성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얘는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주황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성의 생식기관은 어떻게 되냐면, 자, 크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매기를 한 마리 그려야 돼. 이렇게 갈매기를 딱 한 마리 그리고 갈매기 날개가 이렇게 쫙 꺾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양쪽 다 그리, 잘 그릴 순 없지. 약간 봐줘요. 아,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 그리고 어제보다 어제보다 저번 시험보다 잘 그렸어. 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 뭐 왜? 저번 시간에 뭐 일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시험만 봤잖아. 저번 시간에 네. 쌤이 뭐라 했잖아요. 제가? 네. 뭘요? 아무나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보면 코끼리가 코끼리 코 같은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난소예요. 난소. 여기를 난소라고 해요. 난소. 난소에서는 뭘 하겠어 그러면? 여기는 난자를 생성하겠죠. 근데 엄밀히 따져서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정자를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냐면 난자를 가지고 있어. 미성숙된 난자를 이미 몸속에 품고 태어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생성보다는 난자가 뭐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면 난자가 성숙되는 되는 곳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 돼요. 알겠습니까? 미성숙된 난자들이 잔뜩 들어요. 200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있어. 그걸 2차 성징 이후에 매달 한 개씩 뿜뿜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단자를 다 보내면 더 이상 보낼 게 없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얘는 휴식. 휴식, 기나긴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자, 난자가 성숙되고 또 하나는 여성의 성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성호르몬은 이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난자를 성숙시키는 여포라는 게 있어. 이 여포가 황체로 변하게 되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호르몬이 나와서 이 자궁의 내막도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쪽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수란관이라고 하는데 수란관은 이거는 뭐냐면 수란관은 일종의 이동 통로입니다. 이동 통로이면서 또 하나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수정이 여기서 일어나죠.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바로 수란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헷갈리는 게 이게 정관이잖아.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 수정관이라고 이제 잘못 짚을 못하는 거예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 수정관이라고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난자가 지나가니까 수란관, 여기는 정자가 지나가니까 정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넓은 부분, 여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궁이라고 하죠. 자궁. 여기서 뭐가 커? 태아가 발생하게 되는 태아의 집이죠. 태아의 집. 그래서 자궁입니다. 집궁자 써서. 그다음 여기는 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외부와의 통로. 정자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태아가 다 발생을 마치고 태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질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생식 기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정수도 그렇고 난소도 그렇고 각각 하나씩 달려 있잖아. 그렇죠? 각각 달려 있어서 이제 뭘 생산하느냐? 여기서는 정자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는 난자가 성숙이 되고 이러한 내용을 살펴봐야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자와 난자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건데, 자 먼저 정자입니다. 정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자의 생김새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자예요. 정자. 정자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끝에 약간 뾰족한 침 있죠. 뾰족한 침처럼 생긴 약간 움푹 솟아있는 부분인데 뿔처럼 생겼죠. 일종의 드릴 같은 거야. 나중에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야 돼. 난자 외부 벽을 뚫고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길처럼 뚫고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이 부분에 머리 부분에 이거 머리 부분인데 여기에 드디어 핵산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유전 정보를 담은 DNA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핵상으로 표시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 NM 2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왜 필요할까요? 뭐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뭐야?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에너지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자 같은 경우는 헤엄을 쳐서 가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여성의 몸속에서 30에서 40cm 정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를 헤엄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인지 뭘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지. 그러면서 꼬리 부분 여기를 편모라고 하는데 이 편모 때문에 정자는 뭘 가진다? 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편모를 꼬랑지처럼 헤엄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자를 뭘로 비유해? 올챙이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정자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자입니다. 난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굉장히 크기가 커요.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붉은 태양과 같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제 정핵이 들어있어요. 정핵이 들어있고 난자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 가장 겉에 부분에 여기 뭐가 있냐 이게 투명대요. 투명대라고 하는데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정자가 수정이 됐을 때 투명대가 두꺼워지면서 다른 정자 출입을 막는 일종의 뭐예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어막 방어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 이제 이게 뭐예요? 굉장히 많은 세포질이 들어있어요. 세포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왜 이 세포질 속에는 영양분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걸까? 그거 빼기.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면 보통 이 수정, 이 수렁과에서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면 일주일 정도 이동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수정란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어? 핵이 들어있죠. 핵이 들어있죠.
색이 들어있다. 이게 난자의 부류입니다. 크기는 딱 봐도 누가 더 커 보여? 난자가 더 커 보이죠. 특징적인 건 얘는 운동성이 없어. 정자는 운동성이 있더라. 그래서 얘는 운동성이 있고 얘는 운동성이 없고 얘는 크기가 작고 얘는 크기가 크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솔직히 근데 난자만 놓고 보자면 달걀 이런 거에 비하면 난자 되게 작겠지. 왜 달걀이 큰 걸까? 난자는 조그만한데 이유가 뭘까요? 자, 난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지나서 여기 정에 착상이 되고 나면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하지만 알은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나요? 영양분을 그래서 많이 저장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알이 큰 거예요. 타조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알도 넓게 큰 거지. 일단 알도 세포 하나예요. 네, 처음에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게 많이 쪼개지면서 그 모양이 되는 거. 원래 모든 수정란은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게 쪼개지면서 여러 개 세포로 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식기관과 생식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원래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정자 어디서 정소에서 부정소 지나서 정관 지나가지고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거고, 난자는 여기 난소에서 일로 수란관으로 들어와서 자궁에 들어왔다가 이제 지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사람의 생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뭘 여러분이 온전히 아시는 게 중요하냐? 여성의 생식 주기. 여성의 생식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솔직히 남자는 졸음이 오시나 보네요. 배가 덥습니다. 자, 여성의 생식 주기인데 남자 같은 경우 2차 성징이 끝나잖아? 이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 정자를 계속 생산합니다. 정자를 계속 생산해요. 그러니 남자 같은 경우 청소년기를 거치게 되면 이때는 정자를 계속 생산해.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부정사 이런 데 보관을 해놓거든요. 정자를 보관해놓는데 끊임없이 생산하는 게 넘쳐 흐를 거 아니야. 가끔 자다가 뭐해 이제 양분 뿌고 이제 빤스 빨러 가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성은 일정한 생식 주기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남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항상 똑같아.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만들어내고 있어요. 항상 일정량을 만들어두기 때문에 별로 생식 주기란 게 의미가 없거든. 하지만 여성의 몸은 생식 주기를 아무래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여성의 생식주기는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자궁 내벽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궁 내벽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자궁 내벽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두께가 이렇게 없어졌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기간이 있어요. 되는데, 자, 이때 여기 항상 시작은 어디로 잡아주시면 되냐면 여성이 월경을 시작할 때, 월경을 시작할 때 보통 처음 월경을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 월경 시작할 때를 보통 얼마로 잡냐면 한 28일 정도로 보통 잡아줘요. 평균적으로 28일 정도가 걸리고, 여기 절반이니까 이 정도가 14일, 여기가 7일, 이 정도가 한 21일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궁,
내일 펴? 자, 보니까 여기는 자궁 내벽이 이렇게 허물어져요. 갑자기 두께가 얇아지지.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자궁 내벽이 지금 허물어졌다. 그럼 이 자궁 내벽이 허물어지는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월경기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월경, 생리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시기죠. 자궁 내벽이 허물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성의 몸은 항상 뭘 가질 준비를,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준비를 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에이 필요 없어. 마치 이런 느낌이야. 집을 하나 지었어. 근데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야. 화가 나서 집을 다 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매달 재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월경기를 거치게 되고 이 월경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기간에는 뭘 하게 되느냐? 그 다음 기간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새로운 난자를 성숙시키는 기간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난자를 성숙시켜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포기라고 불러요. 여포기. 여포라고 하는 게 난자를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시기에 14일 경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배란이라고 하는 난자가 성숙이 돼서 뻥 하고 이제 튀어나가는 기간이지.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월경이 시작된 여기까지 여포는 퇴화하고 이 기간 동안 이제 뭐 하냐면 자궁 내벽이 지금 계속 두껍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자궁 내벽이 유지가 되면 황체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여성의 일반적인 생식주기예요. 그래서 월경기, 여포기, 배란기, 황체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월경기는 1에서 5일 정도 28일 기준에서 한 1에서 5일 정도 여기는 여포기 언제까지? 여기는 한 14일까지 14일 전후로 이제 여포기가 일어나게 돼요. 배란은 딱 14일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 황체기는 15부터 한 28일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때 이 난소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조그만한 이런 여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포라 그래요. 여포 내에서 이제 뭐가 크냐면 미성숙된 난자가 여기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미성숙한 난자가 자라게 됩니다. 쭉 자라나 여포기를 통해서 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란이 되는 거. 여포가 폭 하고 터져. 폭 하고 터지면서 여기 이제 난소로부터 이렇게 이제 난자가 이동을 하게 되지. 난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 여포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주름진 형태의 세포의 덩어리인 황체로 바뀌어요. 이 황체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효과가 뭐냐? 자궁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의 효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 황체가 퇴화하면서 그때 이제 자궁 내벽이 허물어집니다.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간, 관계를 가지더라라고 하는 게 여성의 생식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임신이 되어버린다면 임신돼서 수정이 일어난다면 황체가 퇴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수정란 자체가 호르몬을 계속 뿜어내요.
착상이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궁 내벽이 계속 두껍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궁 내벽이 계속 이렇게 두껍게 쭉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했을 때? 임신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여성의 생식주기다 라는 겁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잖아. 많이 배웠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만약에 정대가 들어올 경우, 정대가 뚫뚫뚫 여기 들어와. 근데 이 정대라고 하는 것도 그 보통 여성의 몸에서 얼마를 살 수 있냐면 생존 기간이 한 5에서 7일 정도가 5에서 7일 정자의 생존 기간. 5에서 7일 정도가 되고 그리고 보통 1일이야. 보통 1에서 2일. 뭐가? 난자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얘는 대란이 되고 나서 거의 바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살 수 있어. 일일이 이미 지나버리면 얘는 더 이상 수정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느 시 대란이 있어지는 요 앞뒤 전후에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의 요 사이. 최대한 정자가 오래 산다라고 가정을 해서 7일 전, 일주일 전부터 난자가 생존하는 한 1, 2일 후까지 한 5에서 8일 요 정도의 기간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가임기라고 하지.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기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임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또한 이 가임기 이외에는 여기 자궁 안에 보면은 여기 자궁 경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궁 입구, 얘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대가 들어가고 싶어도 얘가 막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 때만 자궁 경부가 열려. 그래서 여기로 정대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운이 좋고 되게 하늘의 축복인 거죠. 내 축복 말고 적의 축복. 정말 재미가 없나 보네. 미안해. 여러분 성경 시간 맨날 잤죠? 자랑입니다. 자랑이요. 솔직히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는 이따 할게요.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뭐 왜? 시간을 왜 봐?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가임기가 있는데 만약에 임신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임신이 되느냐. 정자가 들어와. 그러면 정자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이리 갈 거냐 이리 갈 거냐. 이쪽 난소는 몇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나요? 두 달에 한 번이죠. 교대로 배출을 하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게임 끝이. 이쪽에서 난자가 배출했는데 배란됐는데 일로 간 정자는 게임 끝이야. 선택을 잘해야 되지. 보통 정자가 한번 분출이 되면 한 1억에서 한 2억 마리 정도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는 비정상적인 정자도 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되게 좀 돌연변이 정자도 되게 많아. 어쨌든 이런 것들이 통해서 나오는 건 여기서 무수히 많은 몇 천만 마리의 정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는 정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면 난자가 이렇게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정자들이 이거 뚫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정자들이 뚫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오직 뭐만 한 마리만 뻑 하고 들어가는 거지. 꼬랑도 딱 제거해. 그럼 그 순간 한 마리 딱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투명대가 업그레이드 철옹성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수정이 되고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를 통해 뭐 형성이 돼요? 수정란이 형성이 됩니다. 수명대가 두꺼워지면서 다른 정자의 침을 막고 수정란이 형성이 되지. 수정란은 원래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란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어디로 가는 동안 자궁에 가는 동안 뭘 하냐면 수정란은 계속 분화라고 하는 수정이 형성이 되면 이제 뭐 하냐면 분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분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여덟 개로 네 개가 16개로 무수히 많이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였던 게 이 세포 기 뭐 4세포 기 8세포 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 수정란의 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줄어들 뿐이야. 왜냐면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이 없거든. 생장하지 않고 계속 분열만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포 분열과의 차이예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시기를 거치냐면 상실배라는 걸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배. 포배를 만들게 되는데 이 포배가 약간 이런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이런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 이렇게 되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면 착상이 일어나. 자궁 내막에 딱 붙게 되는 거지. 착상이 딱 일어나. 이 기간이 얼마냐면 1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1주 동안 계속해서 난할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죠. 착상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얘는 뭐 스스로 분열을 할 필요가 없어. 뿌리를 내립니다. 자궁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려서 고정을 하고요. 고정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숙 과정을 시작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예. 예. 이제 본격적인 발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발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이 발생 기간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눠요.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눠요. 이게 이제 두 개 기간이 있는데 배아기와 태아기라고 하는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배아기는 언제까지? 8주까지를 기준으로 배아기로 나누게 되는데 배아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 기관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몸의 구조들이 이때 거의 겉모습은 만들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발달하는 시기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지냐면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건 뭘? 뭘 해요? 중추신경계는 뭘 하는 거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을 해주잖아요. 소화, 순환, 호흡, 해설 이런 걸 다 조절을 해주죠. 그럼 내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부분들이 하나씩 구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이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특히 이 배아기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뭐냐 임산부가 절대 해서 안 되는 건 뭐 약물 술이나 담배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각 시기마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질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이걸 먹게 되면 태아가 형성이 되면서 발생을 하면서 뭐 어느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술, 담배 특히 이제 태아에게 악영향을 끼치죠. 왜 그럼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모체의 모든 영양소나 물질들은 누구에게? 태아에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태아에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모체와 태아는 어떻게 그러면은 물질 교환을 하느냐? 어떻게 물질 교환을 하느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모체의 동맥. 그러니까 태아의 정맥이라고 해봅시다. 태아의 정맥이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모체의 너무 길게 그랬네요. 짧게 자를게요. 그리고 태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모체 얘가 태아라고 해보고 얘가 동맥 얘가 정맥 그럼 여기가 이제 모체의 정맥이 되겠죠 여기는 태아의 동맥이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물질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모체에서 태아 쪽 동맥에서는 뭘 옮겨주냐면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옮겨주는 물질들이 있어 뭘 주느냐 여기서는 영양소 포도당이나 바이타민 아미노산 지질 등의 영양소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를 줄 수가 있지 영양소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대신 태아는 이제 정맥에서 받았잖아 그럼 이제 어디서 주냐면 동맥에서 모체의 정맥 쪽으로 물질을 주게 됩니다. 물질 교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뭘 주냐면 여기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이제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응?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태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액이 서로 섞여 안 섞여. 모체와 태아의 혈액은 서로 안 섞이죠.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 동맥 정맥으로 갈 때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알코올 성분이나, 약물 등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그런 게 없지.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세균은 못 들어가. 세균은 여기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구멍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바이러스는 들어가서 태아가 만약에 모체가 감기 걸렸다. 그럼 태아도 같이 감기에 콜록콜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콜록콜록 하진 않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자면, 옛날에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닉 VTC라고 알아요? 닉 VTC? 예. 닉 VTC가 뭐 하는 사람이야? 호주 사람. 응? 닉 VTC. 팔다리가 없잖아. 당시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산부들이 입덧이 되게 심한 거야. 입덧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더니 입덧이 완화가 됐어. 입덧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던 약이 하나가 있었지. 근데 그 약을 먹었던 처방을 받았던 임산부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죄다 팔다리가 없었던 거야. 사지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채로 태어나버렸어.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 약 성분에 어느 특정 시기가 있어. 팔다리가 만들어진 이 시기에 이 약을 복용한 경우에 태아들의 팔다리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럽의 닉 VTC처럼 팔다리가 없는 이런 아이들이 그 당시 그때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왜냐면 나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70년대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보다 전이든가? 내 기억상으로는 그래요.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이가 탄생을 하잖아. 태아가 탄생을 하는데 나올 때는 어디부터? 머리부터 해서 뒤로 이렇게 뿅 하고 나오죠. 10달 정도를 있어서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사람의 임신 기간은 얼마냐면 수정 후 266일간 사람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 근데 정확한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으니까 수정의 날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임신 예정일은 어떻게 잡느냐? 배란은 언제 일어나?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0살 이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4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임신 예정일은 얼마나 적어졌냐? 마지막 월경의 280일 후로 잡아주는 거예요. 280일 후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은 30일이니까 약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9달하고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 예정일 전후로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일 잔치 하게 되면 이 태아가 100일 잔치 하게 되면 딱 수정이 일어난 지 몇 년 되는 딱 1년 되는 날이 되죠. 수정 후 266일 돼서 태어났으니까 100일 잔치 해주면 딱 1년 되는 거지. 뭐 이러한 의미도 또 생각해 보자면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아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진 이러한 과정들을 보자면 굉장히 힘든 과정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고 물론 우리 각자가 다 경쟁에 이긴 애들끼리도 다시 붙으니까 서로 또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되게 고귀하지 고귀합니다. 근데 이 임신을 뭐해? 되게 소중한 거잖아. 뭐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 이제 꽃을 하나 꺾어요. 꽃을 하나 꺾었어. 그럼 그냥 여러분 그냥 별 느낌으로 꺾는 거잖아. 꽃 입장에서는 내 신체 일부가 날아간 거야. 마치 제과 콩나무에 나온 거인이 쓱 지나가다가 여러분하고 예쁜데 목을 따버린 거 이런 상황이랑 같은 거지. 목을 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막 산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무 꺾지 말라고 단지 미관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로서의 이런 의미를 볼 때 이런 존엄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해당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초등학생들이 성기를 가져서 임신을 했어. 그럼 이러면 태아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도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할 경우에는 돌연변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또 키우면 또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런 시선들도 버텨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키우면 좀 되지만 가끔 보면은 뉴스에 어떤 거 있어. 공원 공중 화장실에 버려진 태아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낙태가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죠. 낙태 불법. 왜 불법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청와대 청원에 낙태법을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하는 거는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이 아이를 위한 존엄성이라는 거. 이 아이를 위한 이 아이의 이런 부분들을 해친다. 이 아이는 축복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인생의 불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낙태를 합법을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외침들도 있죠. 여러분은 이제 뭐 공부하는 입장이고 어릴 때부터 워낙 이제 자주 들어온 내용이고
나, 어, 나 이거 다 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평생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윤서가 일곱 번째를 누구를 맞이할지 모르겠고 가을 때가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고 석하이도 우리 수진이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수진이 아니라고요. 수연이었나? 뭔 수연이? 뭐 아무튼 응? 아, 뭐, 뭐 누군가 있겠지. 민지, 민지는 어쨌든 뭔 민지? 아 몰라.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생이고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면 뭐든 다 하고 싶거든. 뭐든 다 하고 싶으면 하다 보면 이게 해서 안 될 것 같이 한단 말이야. 해서 안 될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것도 있어. 원하자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 뭘 해? 피임이라는 걸 하죠. 피임. 뭐 피, 어, 피임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는 정관 수술. 가장 이제 영구적으로 피임을 하는 방법은 수란관을 잘라버린다거나 여기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린다거나 정관을 묶는 묶거나 자르는 수술이 있어요. 이렇게 피임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어? 콘돔. 피임 도구를 활용하는 거지. 뭐, 뭐 콘돔이라든가 뭐 페미돔이라. 햄이 뭔지 모르죠? 네. 약간 큰 고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좀 이만한 고리처럼 생겼는데 여성의 몸에다 이제 넣는 거죠. 콘돔은 남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루프라 그래가지고 루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자궁 안에 넣어가지고 만약에 착상이 됐을 경우 이걸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이런 장치들도 있어요. 혹은 약으로 사전에 피임약을 먹는다던가 요즘에 이제 그 광고 보면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었고 숨어서 해야 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더 음지 이렇게 갔어. 근데 요즘 광고를 보면 머시론이라던가 혹은 그 누구냐 머시론 말고 그 누구지? 트로트 가수 홍진영. 어, 홍진영이 광고하는 그거 있잖아. 그날을 뭐 그날을 어쩌고 뭐 그 그날을 내 맘대로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문구 있는 그 광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듀렉스 알아? 듀렉스? 아니요. 듀렉스. 개보리밖에 없어. 개보리는 아니고. 듀렉스는 뭐? 맞네. 듀렉스 맞나? 아, 듀렉스. 듀렉스 뭐야? 듀렉스. 콘돔 광고. 콘돔 광고. 거기 보면은 아, 남자에 여자에게 써가지고 굉장히 뜬금없는 광고 하나 있어. 책상에 올라가서 흔들어보고 뭐 다 붙여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막 흔들어보고 뭐 다 붙여놓고 이거 있잖아. 언제 어디서든 피임은 필수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장소에는 다 붙여놨어. 콘돔 다 붙여놨어. 막 이렇듯이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지. 아, 듀렉스가 좀 되네. 듀라셀이 건전지 광고거든요. 듀렉스가 콘돔 광고라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듀렉스 아니에요? 렉스. 뭐 듀렉스. 듀라셀은 건전지. 듀렉스는 콘돔.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그거 아. 그래서 토끼 나오는 건가? 어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까지 좀 더 생각은 해 보시면 좋겠어요. 윤서가 혹시 또 어쩌는지 모르잖아. 난 너가 제일 무서워. 왜 저래요? 내가 난 아, 물론 내가 제일 무섭지만 나도 무섭지만 다른 사람도 무섭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안 했는데. 졸려. 수업 끝났다고 안 했는데. 아, 이따 뜹시다. 쉬운데요. 이제 뭐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와.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2시간 동안 영상 찍었어.